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21절부터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성취, 내가 해결한 문제, 내가 이끄는 프로젝트, 이런 표현들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역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산헤립의 행동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성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산헤립의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산헤립은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뤄낸 걸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복한 땅들, 이룬 승리들을 자신의 능력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산헤립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과 또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며 그의 모든 성취가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었음을 밝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각의 사건과 임무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헤립의 행동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취와 성공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선포하신 이 선포는 단순한 처벌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교만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헤립의 교만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할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산헤립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내림의 심판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겸손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룬 성취도 겪은 시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아래 따라 움직이며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만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내님의 교만은 그가 하나님의 역할과 자신의 유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사내님에게만 구팡된 것이 아니라 이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경고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내님의 실패와 또 히스기야 왕의 구원은 각각의 교만과 또 겸손한 순종의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고 인간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인물과 사건을 사용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반응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또 심지어 어려움,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믿고 이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사내림의 교만과 또 히스기야의 강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란 말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업적과 또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스스로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무시되지 않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내님의 교만함과 또 히스기야 겸손한 구원의 강구를 통해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종종 내가 라는 말을 사용하여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업적과 성공의 실제로는 당신의 은혜와 또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만하기보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